고대웅, 현정, 김지영, 이수빈 등 MBC, SBS, KBS 공채 코미디언들이지만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아픔을 맛봤던 이들이 절치부심 힘을 합쳐 코미디에 대한 기발한 콜라보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오실 분은 우리 김정환 씨라고 SBS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S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름이 김정환이고요. 또 한 분은 이수빈 씨라고 SBS 신인 개그맨인데 두 분이 연습해갖고 만든 코너입니다. 평발. 평발 코너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웃어, 웃어. 밝게 웃으라고 사진 찍잖아. 이번 기자회견 해봤어야지. 처음이라서 그런가 이해하세요. 많이 찍혔어. 왜 불러? 치료해준 거 그냥 고마운데. 고마운데. 안 돼! 안 된다고! 난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잘 들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은 발전이었다. 그래서 평발. 난 평발이야. 주민이, 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사랑해요?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왜 내가 질문하는데 너도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어? 질문하면 항상 질문으로 대답을 한다고. 어떤 기자님한테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질문을 왜 동시에 하냐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수빈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냐면 만약에 우리 둘이 사귀는데 수지가 와가지고 사귀자고 그러면 꺼져라고. 당연하지! 수지가 이쪽으로 와서 나한테 사귀자고 하면 꺼져! 꺼지라고! 이렇게 할 거야! 난 평발이야! 한 명도 안 웃었어. 나 상관없어. 원래 기자님들 잘 안 웃는 거야. 이상인데. 네, 우리 김정환 씨하고 이수빈 양인데.